네, 붕괴스타레일 이번 영상은 포지션별 1티어 등급표 영상 정리해봤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새로 올라온 버전입니다. 자, 바로 표로 보시죠. S플러스 등급, 딜러의 제레, 버퍼의 브로냐, 서포터의 백로랑 게파드, S등급의 딜러 클라라 영경, 버퍼 디버퍼, 정훈 웰트, 그리고 서포터의 나타샤랑 불개척자, 그다음 A등급, 딜러의 다낭, 후크, 서벌, 소상, 버퍼 디버퍼의 아스타 페라, 그리고 서포터의 372, B등급, 히메코, 청작 3포, C등급은 아를란, 파멸 개척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보통은 1팀, 2팀 짤 때, 이 S 플러스랑 S에 있는 영웅으로 대부분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A등급에서 이제 한두 명 빼서 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1팀, 2팀 구성하는데, 그런 걸 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히메코가 이 정도인가요? 너무 낮은데? 자, 그럼 S등급 캐릭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레, 유물 세팅은 양자 4셋 혹은 양자 2셋에 건어 2셋 착용을 하고, 추천 옵션은 바디의 치와 공격력, CP, 신발은 속도나 공격력, 장신구는 우주정거장 혹은 살소토 착용하는데, 보통 치명 세팅이 50% 이상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속도도 팀 중에 가장 빨라야 되고, 구체, 양자 피해 혹은 공격력, 매듭도 공격력을 추천드리고, 옵션. 자, 그리고 광추 넣어봤는데, 추천 광추로, 뭐 1순위죠? 제레 광추 야경 속으로, 2순위는 별바다 순왕, 그리고 4성은 침묵마니, 3성 가성비는 이제 화살촉이죠. 자, 그 다음 버퍼, S 플러스 브로냐죠? 유물 세팅은 바람 4세트나 바람 2세트에 처리대 2세트 착용을 하고, 추천 옵션은 바디의 CP, 그리고 공격력, 신발은 속도, 공격력 순, 장신구는 생명력 증가 가장 많이 끼고요. 추천 옵션, 구체에는 바람 피해 혹은 생명력, 매듭은 에너지 효율 증가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추천 광추로는 5성은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4성은 달 조각, 그리고 댄스 댄스 댄스. 3성 가성비는 합창이 좀 좋아 보이는데. 자, 그 다음 S 플러스 서포터, 백로. 유물 세팅은 치유 4셋 혹은 처리대 2셋이랑 같이 끼고, 바디는 치유양 생명력, 신발은 생명력, 장신구 생명력 증가가 좋아 보이고, 추천 옵션으로는 구체 역시 생명력, 매듭도 생명력, 혹은 에너지 효율 증가. 추천 광추로는 5성은 세월은 흐를 뿐, 4성은 수수로 대화랑 따뜻한 밤, 3성 가성비는 풍작이 괜찮아 보이고, 자, 그 다음 탱커, 게파드죠? 유물 세팅, 방어 4셋이나 처리대 2세트 같이 끼기도 하고, 바디는 방어력, 혹은 효과 명중, 신발은 방어력, 장신구도 방어 증가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구체 역시 방어력, 매듭도 방어력 쪽이 최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추천 광추는 5성은 승리의 순간, 기억의 소재, 4성은 랜도의 선택, 3성 가성비는 엠버죠. 자, 그 다음 S티어, 딜러, 클라라, 유물 세팅은 물리 4셋이나 건어 2세트 같이 끼기도 하고, 추천 옵션은 바디는 치와 공격력 치피순, 신발은 공격력 혹은 속도, 장신구는 살소토가 좋죠? 구체 물리 피해 혹은 공격력, 매듭도 마찬가지 공격력. 추천 광추로는 5성은 클라라 광추랑 에이언즈 몰라, 4성은 두더지파, 3성 가성비는 청경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S티어 딜러 영경, 유물 세팅은 얼음 4세 혹은 건어 2세트 같이 끼기도 하고, 바디는 치와 공격력 치피. 근데 치피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치확보다. 궁 쓰면 이제 치확이 올라가니까. 신발은 공격력. 장신구는 살소토 혹은 치피 올라가는 게좀 좋아 보이고. 부채는 얼음 피해 공격력. 매듭도 역시 공격력. 추천 광추는 5성은 딥게 든 단잠, 별바다 순왕, 4성은 논검, 3성 가성비는 화살촉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S티어 버퍼죠? 정훈. 유물 세팅은 번개 4세 혹은 건어 2세트 같이 끼기도 하고, 바디 쪽 옵션 공격력, 신발은 속도, 장신구는 공격력 증가가 괜찮아 보이고, 부채는 번개 피해 혹은 공격력, 매듭도 공격력 혹은 에너지 회복 효율. 추천 광추로는 5성은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4성은 기억 속 모습, 달 조각, 그리고 댄스 댄스 댄스. 이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S 디버퍼죠. 웰트. 유물 세팅은 허수 4세. 보너스 세트 끼기도 하고, 바디는 치확 치피, 신발은 공격력 혹은 속도, 장신구는 우주정거장 혹은 살소토 착용하는데, 저는 좀 치확을 좀 추천드리고, 치확 50%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부채는 허수 피해 공격력, 매듭은 격파 증가가 좀 좋더라고요. 추천 광추로는 5성은 웰트 광추, 4성은
가성은 밤인상, 훗날 기억, 그리고 삼성 가성비는 심연의 고리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S, 서포터 힐러, 나타샤. 유물은 치유 4세 혹은 처리대 2세트 같이 끼기도 하고, 추천 옵션은 바디 쪽, 치유양, HP, 신발은 HP 혹은 속도, 장신구는 HP 증가가 좋아 보이는데, 부채는 HP, 매듭은 에너지 효율 증가 혹은 HP가 좀 무난해 보입니다. 추천 광추로는 5성은 백로 광추, 4성은 수수로 대화, 따뜻한 밤, 그리고 같은 심정이 좀 좋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불개척자. 방어 4세트 혹은 처리대 2세트 같이 끼기도 하고, 추천 옵션 바디 쪽에 방어력 효과 명중순, 신발은 방어력, 장신구도 뭐 방어력 증가, 구체, 매듭 전부 다 방어력이 1순위로 보입니다. 추천 광추로는 게파드 광추, 그리고 기억의 소재 5성, 4성은 여생의 첫날, 삼성 가성비는 엠버가 좀 좋아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포지션별 티어 등급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물과 광추도 확인하셔서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수고요. So can we just love